세상에는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처럼 굉장히 다양한 또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는데 SDG는 이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UN에서 국가 간, 또 민간, 로컬 간의 어떤 협력으로 설정된 그런 17개의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이 SDG가 저희한테 중요하냐면 저희는 현재 세대이면서도 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동시에 미래 세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SDG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모두가 어떻게 보면 공평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설정된 공동의 목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세대이면서도 미래 세대라는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SDG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도 이제 대통령 특별사절로서 17개의 목표 중에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한 그런 목표가 있는데 그런 발언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알리기 위해서 저희 SNS에 저희 의사를 표명하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